지난 5일 박영구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도의회의 협치예산 제안 이후 도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. 그동안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의장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. 만시지탄이지만 기획조정실장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의 예산협치 제안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집행기관이 진정성이 이를 기대합니다.